그냥 이거는 웬만큼 좀 애매하게 들어가도 적당히 알만 써도 정말 강한 조합이라서 하나생명이 그러면 아주 섬세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좀 빠른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러나면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갔습니다. 하루 이게 CC 연계 한 번만 들어가면 터질 수 있는. 왼쪽 왼쪽 왼쪽. 아이. 오. 오 승부수다. 널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속도는 정말 하나생명 기가 막히네요. 물론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 보면 드래곤 몇 개 주는 거는 전 크게 의식도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게임 자체가 박살만 안 나면. 아직까지는 유미도 숨죽이고 있습니다. 오 아, 이런 네. 압박은 최대한 거세게 넣어야 돼요. 자 못 버티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겠군. 지금은 괜찮다라는 느낌인데 스피릿이 바로 오자마자 댐프가 뒤쪽으로 탈출! 초기오빠! 방패를 들었습니다. 뒤쪽에 하루대기! 그리고 그 다음 여왕의 집가! 들어갔어요. 허블 전멸로 벽을 넘긴 했어도 끝자락에 다시 닿았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피스의 이런... 골드는 앞서 나가고 다시? 앨리스? 오 여기 다 되고 있어요. 치! 어? 어? 약간 애매한데 야 네, 여기서 조금 애매했죠 방금. 그 풀스펠 뺐습니다. 그리고 역파 줄타기 네. 가능하고 스피릿이 도착했는데 그래서 와 다시 반응하고 네. 그리고 한 발 더 맞췄습니다. 뒤쪽으로 오 퇴퇴 서로 간의 환상적인 핑퐁이었네요. 자를 큐백 하면서 발사 아이 그래서 조백아 전멸까지 써서 조이고 대박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든 과감하게라도 득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죠. 하나생명도 네. 완전 다운만 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도 전령 드래곤 나눠먹을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프릭스는 별로 기분 안 나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드래곤 스택 타이밍 자체 되게 늦추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곧 14분 타이밍이 돼서 전령 좀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채굴 조금이라도 해야 더 스노우볼 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 버티고 있는 답쪽 최대한 클리어하면서 좀 버텨보겠다. 어? 네 끊지 않았는데 고추를 묶어놓고 아직 포탑이 또 살아있어서 네, 네. 막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기인도 평가를 내려봤을 때는 눈 덩인데? 네.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일단 긁어놨습니다. 라바가 뒤쪽 탈출 반격. 딩거가 역습에 또 능하기 때문에 아 이게 이니시의 개수 때문에 좀 더 그래요? 어, 이거 그냥 하는 건가요? 용? 그러게요. 근데 네. 용 버리는 거죠? 뭔가 하나 생명 다운 그런 순간 이동인 것 같아요. 나는 현찰만 믿어. 네. 너무 노골적으로 가서 오히려 되게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네. 갈 때가 애매한 거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오르니 지금 아직 궁은 좀 남았는데 그냥 추고로라도 네. 잡을만 하죠 이거? 베니디입니다. 날렵하게 뒤쪽으로 다시 그러면서 미드를 뚫을 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오리아나가 이 아 여기서도 좀 모자랐어요. 네. 자 그래도 미드 상대편을 뒤쪽으로 한번 밀어놓고 난 뒤에 한번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단한 열었는데 라바가! 없어요. 네 깔끔한 스트라이크! 이러면 DNG도 네. 끊겼고 아. 펜트까지 여기서 사라집니다. 네 뭐 거의 뭐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삼진 아웃급이죠? 그렇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맞아야죠. 예. 이게 무슨 실력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서로 나고 뭐 엄청난 슈퍼플레이 엄청난 슈퍼스로잉 이런 게 아닌 이상이야. 보통은 확률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조합이. 상대의 표현의 그 나노로프 그 조합에 대해서 역시 침착하게 반응을 했었던 아프리카의 이 뱀픽 붙어본가 그래서 좋았는데 오자마자 예측! 아,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항의 미사일 탈출 못했죠. 거기다가 물론 역습인가요? 인데요. 전투가 깁니다. 이렇게 템트도 살아남고요. 오른도 없는데 그냥 한타 시너지 그 과격이 너무 세죠 지금도? 네. 아 이거 뭐 공백이 안 느껴지네요. 네 오른도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고요. 스피릿이 거미 사냥 준비합니다. 내려와 내려와 아하. 여기!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 방향까지 왔으니까 뒤로 돌아온 스피릿도 있는데 큐베이의 위치가 괜찮을까요? 타워 대역 당했고! 타워 안에서도! 타워를 그냥 계속 맞아 여기니 아 이건 득점할 수 있는 구간이 아예 없네요. 아 미드 억제기가 파괴가 결국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의 집중력이 좀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 그래서 이게 뭐 말하다 보면 막힙니다 뭔가 숨이 네. 이렇게 곧장을 걸었고요. 네, 그냥 걸면서 밀고 들어가면 떠버리면 네. 하나 둘씩 까지 왔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댐트 쪽
그냥 한타 참 쉽죠? 이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여유롭죠? 그냥 알만 쓰면 되거든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만나면 스킬 쓰면 돼요. 죽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본인이 심지어 앞에서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불사신인데요 지금. 이건 안 죽습니다. 이거 저 정도 템 나오면 스펙이. 그래서 따로 있잖아요. 체력 약 4000에 물방 마방을 보시면 어이구 이게 죽고 싶어도 진짜 못 죽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아예 안. 아 지금 뭐 초식에 수은 다 있어. 물렀거라. 네 요거는 끝내러 들어가겠다는 거죠. 오른 크게 깊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계단을 잘 들어갔고요. 오른 네, 지금 엄청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한태호 들까? 그런데 그 다음도 들어가요. 캠프 쪽. 아 근데 진짜 끄교뼈! 우와! 교배! 교배! 아주 충격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프릭스가 아~ 지금 보험에 보험을 계속 남겨두는 느낌이랄까요? 네. 바람들의 올이 3개 쌓였다. 그치. 막 누르는 거죠. 아 엄청나죠. 예. 네. 뭐 무제한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궁풀 같은 오, 다시. 아! 어이구! 어이구! 네, 지금은 뭐 누구든 간에 다 엄청 세서. 네.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울산이 보입니다. 아 힘들게 울산 네, 왔습니다. 네. 울산이 보여요.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울산 바위를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도 아. 울산 간다. 이렇게 템트가 막아도 그래서 넥서스 오픈. 결국은 아. 뒤쪽에 남아있는 선수 하나 둘씩 템트까지 살렸고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 뒤는 안 달리고 있는 넥서스가 파괴 됩니다. 지지 맞아요. 야. 처음에 뭐 플라이 선수가 뭐 라인전이 약하니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울산 넘어가서 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이제 뽐낼 일만 남은 것 같고.